멋을 내기 위해 한 염색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진다면 어떠시겠습니까? 부작용의 발진까지 한눈에 보기에도 심각한 부작용들이 모두 염색약 때문이라고 하는데요. 왜요? 네, 올해 초 미용실에서 염색을 한 후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규정 씨. 염색약이 닿은 두피가 온통 새하얗게 변해 현재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. 왜 이렇게 되는 거죠? 그냥 뭐 가려워서 한 두 달 고생을 엄청 했어요. 그냥 같은 거. 저 사람이 무슨 뭐 문제가 있나 뭐 이런 쪽으로 하는 걸 좀 느끼죠. 네, 그렇다면 현재 상태는 어떤지 다시 검사를 받아봤는데요. 예. 자극에 의해 두피색이 변하는 백납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. 백납증이요? 파괴돼가지고 그 색소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. 이 백납증의 원인 중 하나는 염색약의 성분인 PPD. 색상을 짙게 만드는 효과가 있지만 독성이 강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데요. 그래요? 네, 그렇다면 제조회사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까요? 우리가 이제 그런 체질인 경우는 염색을 쓰면 안 되지. 아무리 적어도 인체에 100% 무해한 게 한번 있었었나요? 그죠? 화장품이라는 게. 부작용은 그저 개인의 차이일 뿐이라는데요. 그러나 시중에 판매되는 염색약 10개 중 9개에 PPD 성분이 들어가 있는 상황. 게다가 부작용이 없다며 광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. 이렇게 염색약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 피부에 시험을 해보시면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네, 현재로 쓴 염색약을 손목 안쪽에 바른 후 48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는 자가진단법이 부작용 대책의 전부인데요. 예. 사람의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부작용